내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일을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일이에요. 썬더버드라는 이름의 서프 캐스팅용 대형 릴입니다. 아쉽게도 이 릴이 지금은 제 수중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일본 친구의 동영상을 몇 개 편집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앵글러라는 잡지가 있을 때 낚시춘추 자매지였었던 앵글러 거기에서는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기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이 썬더버드라는 거는 시리즈로 썬더버드 뭐 넘버 1, 2, 3, 4 이렇게 나왔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릴이었고 그걸 갖고 싶어 하고 뭐 제 세대에서는 그랬었다고 합니다. 일본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을 거예요. 일단 올림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림픽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회사는 일본의 종합조구회사의 뿌리격인 회사예요. 일본 최초의 종합조구업체였고 기록에 의하면 1931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낚시용 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저가 릴을 생산을 하다가 유럽의 유명 제품 릴을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서 서프 캐스팅용 릴을 자체 개발을 하고 일본 내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돼요. 그 서프 캐스팅 릴 중에서 좀 가장 이상했던 릴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썬더버드라는 모델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이상한 내부 구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릴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렇죠? 몸체가.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피닝 릴은 이렇게 납작합니다. 기어가 누워 있어요. 내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1970년대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스피닝은 중저가 제품의 경우는 페이스 기어를 사용했고요. 베벨 기어를 사용을 하다가 단가를 낮추려고 이제 페이스 기어로 바꾸고 고급 제품의 경우에는 웜 기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올림픽 썬더버드의 구동 기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웜 기어 구조에서 고급인데 드라이브 기어하고 피니온을 딱 이렇게 물리는 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어를 두 개를 더 사용을 해가지고 구동 기어, 드라이브 기어가 기어를 하나, 두 개를 거쳐서 피니온 기어를 돌려요. 메인 축에 기어를 또 하나 설치를 하고 오실레이션을 위해서 누운 기어를 이렇게 하나, 90도로 설치된 기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스프를 들락거리게 했습니다.
일일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아마 1960년대 말일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1968년 굿 디자인 어워드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상식을 벗어난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상도 수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스피닝 릴은 이렇게 몸체가 납작한데 얘는 위는 이렇게 하고 아래는 또 이렇게 생긴 묘한 외형을 갖게 됐습니다. 디자인은 하지만 그 당시엔 상식을 깬 디자인이니까 뭐 좀 멋있게 말하면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서프 캐스팅 릴의 최고 인기 브랜드였던 올림픽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기는 당연히 높았다고 해요. 올림픽 조구라는 회사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2차 대전 이전에는 올림픽 조구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그냥 개인 공방 철공서였던 것 같아요. 우에노 릴 제작소라는 데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을 몇 번 바꾸고 오륜기가 이제 어우러진 올림픽 마크에 날치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고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브랜드명을 만들고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93이라는 모델의 서프 캐스팅 릴을, 그러니까 대형 스피닝 릴을 만들면서 일본식 원투용 보리멸 낚시 같은 데 사용하는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이제 브랜드명을 사명으로 뭐 개명을 하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됐대요. 1970년대에서는 일본 내 최고 애플의 종합 조구 업체가 됩니다. 올림픽 조구라는 데가. 근데 바로 등장한 후발 주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와 정보, 시마노. 이 두 브랜드는 독자 브랜드로 국제적으로 선전을 해서 이제 점점 기업이 커져가고 올림픽은 그냥 일본 내 국내 기업으로 있다가 서서히 쇠락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마미야라는 일본 제그 광학회사 있어요. 이렇게 풀사이즈 카메라를 만들던 그 광학기기 회사인 마미야를 흡수하고 합병을 해서 마미야 OP라는 회사가 됩니다. 마미야 OP 때에 한번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게 10년이 안 가요. 그래서 99년도, 2000년 들어서면서 마미야 오키라는 회사가 조구 사업을 그냥 관둬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내 대기업 조구 업체는 그 당시에 이 마미야 올림픽, 마미야 오피 없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료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마노 다이바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요. 뭐 그거야 뭐 나중에. 요즘도 올림픽이라는 그 마크 그대로 쓰고 그 낚싯대 나오는 회사 있습니다만 이게 오리지널 올림픽 조구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낚시 도구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느끼는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낚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론이 해박한 사람이 실전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1970년대니까 낚시 도구 업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릴은 아 이거는 대단한 릴이다. 디자이너의 발상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릴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썬더보드가 과도기적인 시대에 태어난 이상한 형태를 했던 스피닝 릴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새로운 도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그 디자이너와 회사 정렬에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도 이런 요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원가 다른 개성적인 디자인 즐거운 발상을 제품화하는 메이커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없겠죠.